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한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울컥해지는 노래 바로 어버이날 노래입니다. 저절로 숙연해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감동 대신 열정과 흥으로 채웠습니다. 현장으로 가봅니다. 백경민 기자입니다. 끝도 없이 입장하는 오늘의 주인공들. 출입구는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. 주인공답게 가슴 한편에 카네이션이란 붉은 훈장을 달고 나니 바다 건너 자녀 생각에 뭉클해지기도 합니다. 외국에 다 있기 때문에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나와요. 어버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온 지난날. 오늘만큼은 나를 위한 날입니다. 오늘만큼은 자식 걱정, 나라 걱정 무거우시고 아모르 파티. 신나는 리듬에 손뼉을 얹고 달아오르는 분위기엔 몸을 맡깁니다. 소녀 팬인 양 무대 위 오빠에게 카메라 세례까지 퍼붓습니다. 감사와 감동으로 채웠던 어버이날은 환희와 흥을 더했습니다. 오늘 처음이야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왔는 것이. 매번 감동의 물결이었던 어버이날. 2019년 어버이날은 가슴에 단 붉은 훈장보다 더 뜨거웠던 열정이 뿜어져 나왔습니다.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.